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아버지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 3대 절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나올 수 없었고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와서 의인으로 우리를 접붙여서 의인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장성해서 인종 가을에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만 짚읍시다. 본장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확실치 않은 게 없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율법도 확실하고 7대법도 또 환난도 예언도 새시대도 기록한 대로 확실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없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선악가로 이루어졌는데 알파 역사입니다. 그 오메가도 또 선악가의 시대가 와서 야곱 중에 환난 시대에 택한 자는 선으로 가고 야곱도 떨어진 사람은 악으로 갑니다. 그것 오늘 따부르시시 단체는 야곱은 야곱인데 육체에 구원이 없고 짐승을 타고 춤추고 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의 음녀 큰 바벨론입니다. 여기 말씀의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오락했어요. 그 무슨 목이냐? 목이 어디 있어요? 그 목도 목이지만 그 목 아닌 목도 있어. 육신의 목은 밥 먹으면 배부르죠. 그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고 여긴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뜯어먹어라. 예수가 영적 양식이요. 근데 육적으로도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요. 중국서 여자들이 몰려옵니다. 뭐요? 모생의 것이 성형수술 받아. 거기, 이 미용에 대해서 목이 말라서 막 안달하고 오는 거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콧대 잘 세운다, 캐. 그 중국은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아. 몰려와요, 몰려와. 예? 그 육적이에요. 여러분도 좀 잘 생겼으면 좋겠죠? 근데 다 부족해요. 내가 최고라서 한 사람도 다 못생겼어요. 예? 그게 이 세상은 목마른 세상이라, 육적으로도. 그 육적으로 목이 안 맞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사다 죽는 거고, 이 본문은 영적으로 목이 말랐다. 그 예수가 없다. 예수가 생명수인데 예수가 없어서 만족이 없다. 그래서 욕이 나가고 싸움이 나가고 신경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질이요. 예수만 들어오면요 바울이 돼가지고 범사 감사가 나와요. 이건 감사 못하지요. 바울같이. 이건 바울의 동생이요. 바울이 원수요. 동생이라고? 언제 동생 됐는데. 그 바울이 뭐 물어봐야 되니 바울 씨, 이 사람 동생 맞아? 아닌데 가면 끝나는 거야. 그 바울은 율법에서 목이 말랐어요. 근데 다메섹 길에서 물을 먹었어요. 예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목마름이 없어지고 생수가 철철 넘치니까 만족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죠. 그 성령의 역사요. 그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막길에 예루살렘 올라가서요, 설교했어요. 그 설교 끝날에 하신 말씀 아시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갈로 하고 성령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지.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 온단 말이야. 그분이 너희의 생수다.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했어요. 12일간 울고 나서 그 후에 만민에게 성신 주는 것이 예수가 보낸 성령이요. 그래서 목이 다 터져서 영적으로 구원이 성령이 도장 찍으니까 구원이 확실히 생겼어요. 그 성신 안 받으면요 천국 못 가요. 성신은 성경을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열매 맺게 해줘요. 자라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가지만 성신 받지 이 율법 가지는 성신을 못 받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에는 환난 시대에 또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이사야 11장 1절이요. 예? 뿌리에서 가지가 나요. 예수는 싹에서 난 가지는 사도들이고 우리는 재림론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몇 명이냐?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뭘 먹었는데? 예언서를 다 먹었어. 예수님과 사도들은 한 10% 먹고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그 육체가 하늘로 가려면요 이 많은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맛있어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입이 달대 쓰대. 이분들한테 배가 쓰단 말이야. 예? 사탄이가 해방해. 이거 먹지 말라고. 왜? 사탄이 머리 아프대. 그 머리 깨진 머리죠. 예? 사탄의 뱀을 깨버려야 돼. 그냥 도이래. 그 예수님 왜 오셨는데 당신이 만든 뱀을 잡으랐단 말이야. 그 계시가 두 가지인데요. 이 성령은 무슨 계시라 했죠? 어?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게 특별 계시. 이 자연은 자연 계시. 육적인 이 세상은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를 보고 진리를 배우라고요. 그게 열매를 찾는 농부들은 봄에 씨 뿌리지요. 그러면 그 씨는 누가 자라게 해요? 누가? 햇빛이. 하나님 해를 만들잖아. 해와 달과 별을 이 지구를 비춰주라고. 햇빛이 안 비치면요 싹도 안 나요. 응? 자라지 못해요. 열매 못 맺혀요. 그러면 가을 제가 봄 농사도 있고 가을 농사 있는데 농사가 두 가지요. 봄 농사는 밀보리. 예? 밀보리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밀로 누룩을 만들어서 쌀밥에 섞으면 뭐가 됩니까? 막걸리. 예? 보리를 예줄기를 만들어서 쌀밥에 섞으면 뭐가 돼요? 왜 그런 걸 묻냐고. 그 용도가 다르다고요. 그럼 밀보리가 씨가 달라. 밀보리 그 씨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 예? 막걸리 좋지요. 한잔 할까? 그러면은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다 열매 맺잖아요. 뭐를 다 받았다는 거요? 그것들이 햇빛 안 받으면 음지나 동굴에는 곡식이 열매가 안 돼요. 햇빛이 없어서. 그건 자연 계시고 시편 84편에 11절에 하나님은 햇빛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87편에 성도는 달이다. 예? 또 종들은 계시록 1장에 별이다. 그러면 햇빛은 발광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암체요. 햇빛을 받아야 달이 보름달 되는 거예요. 달은 빛이 없어요. 햇빛 받아서 비춰주는 거예요. 반사경으로 거울같이. 별도 마찬가지요. 그럼 하나님 삼위일체는 빛이요. 그 빛을 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썩을 몸이 변화가 되는 거요. 그 말씀을 여기 목마른 자들 오라는 거요. 세상 목이 아니에요. 수도 물이 아니고 성경이 물이다. 그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탄생시켰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거는 성령이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 증거요. 물은 예수님 하나님이고 피는 예수고 성령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은 오순절에 와야 성신 받고 천국 가고 율법에서는 성신이 안 와요. 알았어요? 그 성령은 예수가 보내는 거예요. 그 만민에게는 오순절 성령이고 또 남정 여자에게 또 신을 부어줘요. 그거는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 모르면요 시대를 분별 못해요. 사복음서는 유월절 성취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가 자기 보고 들은 걸 쓰는 거예요. 그 기자가 네 사람인데 다 달라. 출발이 달라. 마태는 어디서부터 졌어요? 어디부터? 마태의 복음 1장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붓을 들어서 성령이 마태야 써라 할 때 성령이 시킨 대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인데 족보야 족보. 족보죠? 예수 족보가 마태 1장이요. 그럼 마가복음 뭐냐? 전도. 예수 3년 전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출생. 똑같은 시대에 네 사람이 붓을 들었는데 성령이 각자 사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간복음이다. 예수에 대해서 사건 썼는데 네 사람이 쓴 거는 공통된다. 뭐냐? 출생과 죽음과 부활. 예?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태초. 태초가 뭐요? 처음부터. 영원전 태초. 태초가 두 개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태초고 요한복음은 그전에 태초. 영원전 태초.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14절이죠. 그걸 도성 인신이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근데 요한이가 쳐다보니 이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사도가 눈 떴지요. 눈이 떨졌어.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었다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야. 은혜와 진리가 철철 넘친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내자요. 네? 내자라니까 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보안에게.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곳은 엘리야인데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야. 소개했죠.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했어요? 아버지 다 이루은 나이다. 내 영혼 받으세요. 올라갔지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보좌에 가서 예수님 하신 일. 책 받아지 그 책이 문제예요. 이 책이 초막절 책이에요. 이게 세일이요. 계시록이요. 선지서 남은 말씀. 이거 다 먹어야 돼. 그 의선이냐? 여기서. 제 사명이, 수르바벨 사명이 인이요. 하나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요. 아무리 못생긴 나무라도 열매를 맺혀요. 맺죠? 그 햇빛 없으면 열매 못 맺죠. 그래서 요즘 시골에 농사 지을 때 겨울에도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무슨 하우스야? 그것도 몰라? 비닐하우스야. 거기 들어가 막 땀이 뻘뻘 나. 온도가 막 바깥하고 엄청 차이가 나. 그래서 막 참외 벌써 나왔어. 참외. 옛날 같은 참외가 8월 달에 나오는데 벌써 3월 달에 참외 나왔더라니까. 그 어느 집에 살았어? 비누리집에 살았어. 비누리집. 왜? 햇빛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여기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 오면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요 금방 열매가 돼버려. 그래서 자주 나와야 돼요. 두문두문 나와야 돼요. 마음대로 하셔.
빚만 받으면 어중이 떠진 것도 일먹이 된다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의 문제야. 하나님이 택하면 열매 맺고 안 택하면 에서는 나가. 이스마엘 나가. 사마리아 나가. 넌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럼 하나님은 예지예정으로 누구누구는 구원 주고 누구누구는 안 주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예지예정이에요. 그럼 택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냐. 택한 사람은 7대 부분하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돼요. 그게 택한 사람. 불태역자는 성경 외워도요.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를 죽겠다니까. 유태인들이 예수 죽였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시대 비밀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이 사람 유태인들이요. 모세교회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가 그때 나타났어요. 선지시대거든요. 모세시대가. 모세도 뭐요? 사도요, 선지요? 모세가. 선지지, 선지. 나 같은 선지가 온다고 했잖아. 누구한테 예수가 온다는 거요? 그거 안 믿어. 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 외우다 외운 사람이 죽겠지요? 그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인간적 성경 공부 신학은 안 되고 요한 1서 2장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네요. 성령이 선생님이지 신학교 교수가 선생 아니요. 예? 지금 신학교는 사도 교훈만 하지 선지는 빵점이요. 세일이 뭔지 모르고 종말도 모르고 북방 하나도 모르고 동방에서 몰라요. 그럼 사도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전하는데 믿을 수 없어요. 그 옆에 48절 봅시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제 바울이 바나와 같이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굴 믿어? 예수를. 작정이 뭐요? 영생이 뭐요? 예정됐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사람은 예수 믿지, 작정 안된 사람은 안 믿어져. 그럼 13, 27절에 안식일보다 예언을 외웠잖아요. 예수를 못 봤어요. 성경을 외웠는데 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여. 그러면 요한복음 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외치니 유대인들이 예수 선생이 보고 귀신 들렸다 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선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들려가지고 예수를 마귀라케. 예? 욕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성령은 욕을 안 해요. 여러분 욕만 했죠? 과거에. 지금 돼? 입을 찢어야 돼. 응? 그 입 못 쓴다고 욕하면
그 마지막 날 가면요 입이 썩어요. 초막길에 못 가요. 입이 썩어 살이 썩어요. 거기 썩어라 몇 장 있죠? 14장 13절이 있어. 여러분 말 많이 하잖아요. 못을 말해요.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예언을 읽고 들은 거 그거밖에 못 해. 읽는 자 듣는 자만 해당되지 내 말하는 거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사탄의 말이요. 예? 아, 계시록 1장 3절 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데 무슨 말이야? 읽으면 성경을 그대로 읽잖아요. 그 듣는 사람 들어. 읽으면 들어. 그 다음에 또 교회 오면 들어. 읽고 듣고 그 사람이 구름 타는 주님 만나고 내 말하면 인정을 안 해요. 다 우리 말은 이미 타락한 말이라 사탄의 말이요. 그래서 모임은 남의 흉보지, 남의 허물, 남의 단점, 남의 죄, 거기 선악과 질이요. 심판은 예수지, 우리는 심판 못해요. 그 형제 눈에 티를 빼렸고, 응? 하는 사람은 네 눈에 들보를 빼렸겠죠. 아, 마태 7장 있잖아. 비판을 안 받으면 비판하면 안 되지. 비판 받을 거요? 비판 안 받을 게요? 예수님 재림은 심판하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으니 이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 모르고 죽여버리니까 대신 이사야를 보내. 이사야 네가 가서 내 말 대신하라. 1장 2절이죠. 예루살렘 유다 사람 들어라. 근데 그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는 커녕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렸어. 솔로몬 성전을 430년. 그게 선악과 질이에요. 아담도 찢어버리고 4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섯 개 법을 받았지만 못 따라가요. 왜?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바꾸었어요. 독생자에게 넘겨서 네가 여섯 번째 법으로 가서 네가 만든 사람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고 오라. 그게 아가페 사랑이요. 독생자 사랑이요. 그 사랑을 유대인이 안 받았어요. 이번에 기독교는 2000년 종말에 육체 구원의 새일 사랑을 안 받아. 따라서 새 언약은 십자가요. 유월절이요. 재림 때는 새일이요. 계시록이요. 초막절이요. 육체 구원이요. 가족 구원이요. 시대가 달라요. 씨 뿌릴 때는 예수가 복음의 씨앗이래요. 그 마태 13장 10분이 비유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거든. 그 종이 주인님 우리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요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어요. 그 주인의 말이 아하 원수가 그랬다. 원수가 막이죠. 그러면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 가라지 뽑다가 옆에 곡식 다치니까 가만히 뒀다가 가을에 가서 가라지 먼저 곡식 먼저 걷어들이면 남은 건 불질러 버리면 되지. 그 불지른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 전산년 반은 알곡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단이 이날까지 못 듣던 세일, 동방역사, 북방한란 이걸 내가 40년이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 대통령 어디 갔다 왔죠? 파사. 고레스 집 갔다, 고레스 집에, 큰 집에. 2500년 전에 고레스 집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 몰랐습니까? 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가르쳐주면은 머리가 안 돌아간대요. 어디 갔다 왔다고요? 고레스 집에. 그 고레스 무덤이 있어요. 그 이란인데 옛날에 파사라케. 예? 이번에 성과가 좋아요. 응? 대통령 가서 대화를 했는데 경제 부흥도 왔고 경제적인 그 계약도 맺어와서요. 중동 부비난다는 거야. 한국 건설업자 가서 공사도 해주고 응?
그 계약을 맺고 왔지만 52종과 굉장히 많아. 응? 경제사절 230명 갔잖아요. 많이 가서 또 비행기가 흔들리겠다. 응? 사실 고려에서는 여기 있는데 그림자 고려에서 집 갔다. 그림자 고려에서 진짜 고려에서는 한국의 고려에서인데 우리 정권이 고려에서 정권이에요. 아직 몰라 그래요. 이제 기름 부은 고려에서 나타나면요 정권도 따라와. 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지금 문제요? 핵무기가 문제예요, 지금. 비핵화. 김정은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 응? 그래, 김정은이 유엔에서 좀 제재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나서 잠깐만 또 손드는 거예요. 그래도 공동성명을 못 하게 했어. 유엔 본부에서. 그게 러시아 푸틴이는 제일 큰 형이고, 그 다음 중공은 둘째 형이고, 김정은 셋째 놈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사야 7장 8장 아닙니까? 아람 에브라임 아수르 성경 봐도 몰라요? 네? 그렇게 모르면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스룹바벨 도장을 맺겠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올 때 하나님 도장 가져왔어요. 네? 영생 양식이 누구라고? 당신이야. 그 뭐가 포신데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그렇지. 6장 27절. 영생 양식은 인자가 주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라. 그럼 재림 때는 수르바벨의 끈을 쳤어. 언제? 74년 924. 그 75년도 515가. 지금 41주년이야. 기어 세운 지가. 예? 그렇게 눈 떴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본문대로만 받아들여. 네? 주는 대로 받아먹어, 주는 대로 뭐 쓰다 달다니 말고. 모든 연대 날짜를 말입니다. 오늘 이메일 한 통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를 만났는데, 8시간을 변론해가지고 돌이켰대. 어떻게? 목사님, 1260을 알아요? 1290을 알아요? 1330 알아요? 모르는데요? 오세요. 그거 모르면 주님은 맞아 죽습니다. 그래, 온다 켰다 켜. 그 교회를 온다 켜. 그 교회가 외국이 있어. 예? 집사님이 목사하고 붙어서 이겼어. 무장됐잖아요. 예? 여러분, 목사 만나면 그렇게 막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목사는요 여러분 만나 주지도 않아. 집사는 이제 상대도 안 돼. 목사는 목사끼리 만나지. 응? 그렇게 할 때 명함은 나 목사요 카카카 나 목사입니다. 예.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고 가야 받아주지. 나 저 세일 주한께 집사를 가면요 이거 이라 새끼들. 자,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은요, 말씀을 듣는 자 영혼을 살린다. 영혼 구원이에요. 육체는요, 빈 그릇이요. 영혼이 문제지, 육체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원해 놨으니까, 육체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떠나면 육이 죽잖아요. 그 영을 위해서 육이 계속 가는 것이 천년시대 몽시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응? 육체지요. 글덩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콧구멍 불어 넣어서? 생기를 여니까 생명이 됐죠. 그 창조 타락이고, 재창조는 영을 먼저 살아, 영을. 영을 만들어 놓고 육체를 다시 살려서 덮어서 가는 거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고린도 후서 5장을 봅시다. 다 알지만은 확인을 해줘야 돼요. 17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 사도의 사명이 율법과 은혜 변론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 전에 아담부터 율법 시대는 예수 밖에 있었어요.
왜 예수가 안 없으니까. 예수가 아담인데 첫째 아담부터 몇 년 만에 왔어요? 4천년. 그렇게 4천년 후에 두째 아담 만나야 되지. 그 전에 만날 수가 없어. 그 바울이 만나서 다메섹에서 뭘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야, 이 예수가 하나님 독생자다. 그래서 뒤집어졌지요. 그 성신 받았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벌써 지나갔다. 4천년은 이제 새 것이 됐다. 그렇죠? 그 다음 그 옆에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이 뭐요? 육체. 그런 늙어 죽지요? 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재림 때는 늙어 죽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뭐 변화시켜 데려가는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때 새일 창조다. 새일 조언이다. 그 본문에, 응? 자, 1절 다시 봐요.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이 물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팔아, 공짜로 팔아. 응? 공짜로 파는 게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응? 너희는 와서 사먹대. 아니, 물을, 먹으러 이렇게 해놓거든요. 돈 내래. 근데 돈 없이 값없이 판다는 거야. 이해하기 힘들죠. 예?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락했어요. 사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대가가.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올 때 그냥 와서 차 타고 왔어요. 차비 냈지? 차비가 포함돼. 예수를 만나러 왔더니 차비가 들고 밥 사먹어야 되지. 시간이 필요하지. 그것도 돈이다 그 말이요. 미국 사람은 시간이 돈이겠죠. 그 영어로 뭐 이렇게?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 테니까 와서 사 먹어. 돈 없이 사 먹어. 뭐냐? 희생하라는 거예요. 돈 없이 네 몸을 드리라. 그럼 내가 준다. 뭘 주느냐? 예수의 말씀을 준다. 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변론합니다. 자, 예수님이 53장에서 십자가 돌아가셨지요. 메시아요. 유월절이요. 그럼 54장은 초막절이요. 천년시대요. 그럼 55장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 양식이 뭐냐? 예수가 참 양식이지. 이 세상 곡식은 양식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은 아니다. 그거 먹어도 영도 죽고 육도 죽는다. 그럼 예수 먹으면 영도 육도 산다 그 말이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배만 재봐. 부른가 고픈가. 이게 육신의 배가 아니요. 영적으로 만족하냐.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말씀 듣고 나서는 그럼 최고요. 그게 이제 영적 배부른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어린애는 뭐 먹고 해요? 젖 먹고 그지? 육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저절 먹어야 돼요. 근데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젖 먹을 놈 택해놨어. 14만 4천 명. 그게 이사야서가 좋지만은 다 먹을 수 없어요. 예정된 사람만 먹게 돼. 막 누가 막 야단쳐도 그 말 안 듣고 이 말씀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길, 풀무지, 시원상 가는 길이 좁은 문이지. 나를 청종하라. 자, 여호와가 예수란 말이요. 청종 뭐요? 들을 청, 좇을 종, 듣고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생명나무, 생명의 떡, 예수의 복음,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은혜요. 예수만 내게 빛이 비치면요. 이 속에 흑암이 물러가면요.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래 핍박받고 고난이 많아도 부족이 없어요. 예수 만나고
해결했어요? 구원 문제? 죄 문제? 이제 우리는 왕권 문제요. 유월절이 끝났고 초막절 왕권은 남은 말씀, 뼈 같은 말씀 먹는 거예요. 유월절은 살 먹고 피 받았죠. 어? 뼈는 손도 대지 마. 근데 뼈를 먹을 세대 됐어. 때 따라 양식이.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무슨 말씀일까? 이날까지 안 듣는 말씀. 이날까지 안 듣던 말씀이 뭐요? 동방적사 세일 북방할란 3대화 하나님 인 다시 예언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죠?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졌어요. 우리 때문에. 그게 영적 양식이요. 옆구리 창에 찔려 피가 흘렀어요. 그 피로 우리 샀어요. 그래서 영원 구원은 보혈의 피, 유월절이고 따라서 육체 구원은 그 피로서 말씀을 또 먹어야 돼. 그렇게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잘 알아야 돼요. 흰 말 탄 사람이 멸관을 쓰고 활 가지고 이기고는 유월절이요. 이어서 또 이겨. 또 이겨. 두 번. 그게 초막절이요. 근데 세상 시간은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 하루로 보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겨. 그래서 성경이 방대한 책이지만은 예수를 먹는 책이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가 보좌에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 대신 양을 잡아먹어. 양이요? 염소요? 양. 염소 새끼도 되긴 되지, 어린 거는. 그러나 용은 안 돼. 돼지도 안 되고, 꼭 양이나 염소 먹어야 돼. 유월절 양이. 세상 제 글머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풀 먹는 양이다 말이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킨다니까. 예수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버림받은 사람들. 그 은혜 시대도 2000년간 22억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육체 구원은 14만 4천 명만 간다 이게요. 그게 고르고 뽑고 체내 많이 하나씩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6장 7절 보면요. 시온은 구라기는 남자를 낳는데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수시가 나오는 그 예수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받은 책을 다른 천사 줘가지고 인을 치는데 일곱 명을 한 것이지. 사람은 따라서 사람은 죄만 짓고 죽어야 돼.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만 짓고 썩으러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로. 그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란 말이에요. 다 죽었지요. 의인 한 명도 없지요. 하늘로 못 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양식인데 택한 자만 줘. 아무나 안 주고. 영생 작정된 사람 먹어.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요. 에서는 야곱과 원수요. 쌍둥이인데도 엄마가 같아. 아빠도 같아. 근데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은 인으로 택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두 말 할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 왜 수르바벨만 택합니까? 나도 택하지요.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한국에 왜 귀신이 많이 모이느냐? 유다기 때문에. 예수가 보낸 종은 수르바벨이고 그 외에는 다 바벨이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이다, 내가 뭐 셋째 아담이다, 그거 다 귀신 소리요. 내가 동방 감람나무다, 귀신 소리요. 감람나무 죽었죠? 그 사람 성이 박신가 최신가? 확실해? 그거 갔다 온 사람 있지? 몰라서 갔잖아. 한두 사람 갔나? 수많은 사람을 갔다 왔는데 신앙촌, 응?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 불택자들 모이는 곳이요. 감람나무 그 사람 구이사 알아요? 세일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응? 제 어릴 때 한국 판을 쳤어. 감람나무 오셨네 오긴 뭐라
그래서 성경 아니면 다 가짜요. 그 나는 성경을 굉장히 깊이 봅니다. 예?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 맡은 목적이 있어. 선악과 맡은 목적. 뭐 주려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줄 수가 없어. 그냥 주면 불법이야. 인간이 일을 저질러야 사랑을 쏟아보는데, 일을 저지르면은 인간이 못 지키는 선악과를 만들어야 이거 따먹고 죽으면 그때 가서 보탈 싸우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줄로 묶었다. 사랑으로 내 아들 애굽에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사는 것은 육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껍데기가 육체라니까. 밥 잡술 때 그릇을 담아 먹지. 아니면 인도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게. 그 인도사람 숟가락 접어내 젓가락 손으로만 집어먹어. 그 풍습이 그런가 봐. 응?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밥을 이렇게 뭉쳐먹어. 여러분 못 먹잖아요. 우리 어린이도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말이요. 그 국가의 습관이 그렇지. 그러면은 영혼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영혼을 담는 질그릇이야. 그랬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죠? 우리 영은 이 질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그 영이 잘 되야만 육체가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절에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상과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요한 사도가 친구 가이오에게 친구여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러나 범사는 육체도 사생활도 영혼 따라서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면 순교해야 되지.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부자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예? 무슨 뭐 사안박자 오중 중복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봐야 돼요. 영혼이 주인이야. 영혼을 위해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의 왕권은 순교야. 아벨같이. 근데 기독교가 왜 타락되느냐?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 목사들이 마귀도 뭔지 몰라요. 엉터리야. 응? 마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잡아? 어떻게 마귀를 이겨? 원수를 알아야 이기잖아요. 따라요. 지피 지기자는 백전 불태다. 그 무슨 하문이요? 저쪽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이길 수 있다. 그 저쪽이 마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 백전 백패지. 그 마귀가 뭔가 조직신화 찾아보세요, 장로교. 내한테 있어, 보여줄까요? 그때 다 복사해 줬잖아. 1938년도 만든 구약 사기를. 소아론 목사가 에덴 농산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성경 구절은 이사 14장 12절 바벨론 멸망 같고 가짜를 붙인 거예요. 에스겔 28장 두로에 대해서. 그 두로는 설마 성경 가르치는데 뭣도 모르고 함부로 성경 갖다 맞춰놔서 처음에 한 사람이 그래 그 뒤에 사람이 쭉 줄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장로교 교리라고요. 마귀가 뭔지 물어봐요. 성경적으로 천사가 마귀의 딸을 찾아오면 2억 준다 했어요. 응? 여러분 돈 좀 벌어봐. 천사가 타락해 마귀의 딸을 성경 구절 찾아오면 얼마 준다고? 2억. 내가 한 10년 전에 강구했는데 아예 한 사람 안 와. 못 찾는 것 같아. 없어요.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를 낼까요? 예? 안 내지.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 예배미 마귀요. 답이 계시록 9장 12절 20장 1절에 영을 잡으니 예배 마귀 사탄이요. 그게 정답이요. 거기 사람의 말을 붙이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야, 네가 왜 내 말을 가감하는 거야? 가감하면 안 되지. 예? 자, 본문들 믿어야 되지요? 그럼 예수님을 계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간다. 마귀와 싸울 때 기록되었을 때 했죠? 그걸 마귀가 꼼짝 못해요. 지금도 용이 와요. 지금 용이 발악을 해요. 영육관에. 예? 우리 교회는 용 잡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이 막 집중 공격해요. 영적, 육적으로. 그래야 슬프다, 아리엘이야. 요즘은 또 절실히 느낍니다. 내가 필경대를 괴롭힌데, 그 나는 팔자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괴로움 받을 거예요? 그 여러분 나 괴롭힐 거예요? 한번 괴롭혀봐. 응? 그 같이 괴로움 받을 거예요? 그럼 손잡고 가야지, 손잡고. 손에 손잡고. 시온산 가야 되지, 손에 손잡고. 그,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면 안 되잖아. 포도나무 가지는 똑같지. 가지가 다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네 영혼과 육체를 따라서 변화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이 나왔지요? 그림자가, 예수의 그림자가 다윗이요, 구약에. 그 이사야 9장도 나오죠, 7절에. 예수가 다윗의 왕국을 세워요. 이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영화롭게 해준다. 영화롭게. 내가 그를 만민에게, 다윗의 집에 나오는 예수를 앞으로 이제 700년 돼야 태어날 건데 미리 예언해요.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인도자가 4번에 뭐요?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인도하는 사람이요. 만왕 왕인데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나님이 예수를 인도자로 삼았어. 명령자로. 여기 다른 말 붙이면 안 돼요. 그 구원은 예수 이름 두 글자밖에 없어요. 행전 4장 12절이죠. 그 예수 외에 다른 이름 붙이면 그 사탄이요. 예수는 베들레헴의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갈릴리 예수요. 갈릴리 예수?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사야 9장도로 왔는데 요한복음 7장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갈릴리에서 선지가 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7장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완전히 눈뜨고 소경이죠.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요. 큰 빛이 비쳤다. 그 마태 사장에 예수님 입을 열었어요. 갈릴리. 스불론 납달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만났죠. 회개하라. 근데 성경대로 갈릴리 왔는데 왜 안 믿었을까? 그 이유. 귀신 들렸어. 지금도 귀신이 용하면요. 세일이 안 믿어져. 그 세일 믿어져요? 그 성령이요. 나 최 목사 설교 들게 틀렸다 하면 귀신입니다. 응? 난 본문대로 설교해. 짝을 맞춰서. 응? 그게 마지막 사명자요. 모든 선지가 다 맞아 죽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예수도 맞아 죽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3일반 죽어야 왕이 되죠. 그냥 왕 안 돼요. 복수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몸이야? 주여 맡아 다스려? 입으로만? 그게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보세요, 5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증거했어요. 율법의 선생인데 니고데모도 예수께 복음을 듣고 예수 제자가 됐단 말이요. 52절에, 50절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가요, 아주 천대꾸러기고 멸시받는 곳이고
성지인데 거기가 예수의 출발점인데 그들은 아주 몹쓸 땅으로 버렸어요. 동방 구의사재단 세일요 인류 종말의 축복의 근거지인데 이 세일 중앙계단을 누가 알아요? 몇 사람밖에 몰라요. 상고하여 보라. 따라하세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바보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사야가 갈릴리에서 온다 했는데 네가 왜 반대하는 거야? 어?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요. 이사야 9장 원문을 찾아봐야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알지요. 자,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전이란 것은 예수 오기 전, 그 성경은 기준이 예수 AD, BC, 구약 비포 크라이스트, 구약은 BC고 AD는 안노 도미니, 예수가 태어나서 주의 해다. 주님이 연대의 기준이다 그 말이요. 그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메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예수가 나서 예수가 태어나서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이요 과거사로 됐잖아요. 이미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야.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힘을 막 적게. 아니 또 예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사야는 갈릴리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야. 네? 그렇다면 여기 4절의 기도원 역사도 또 60장 동방에 빛을 발한 것도 이미 2700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성취됐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100%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믿어져. 그렇다. 아멘이다. 응? 아니, 마리아도 안 태어났는데 예수가 믿어져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라가 90살에 아들 낳았죠? 응? 그 이삭이가 예수 모델이요. 그러면 사라나 아브라함이가 믿음이 없어요. 아들 준다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도 90이 할머니가 아예 놓습니까? 안 되지. 그렇게 내가요 미리 알고 저 이사 올 때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똑똑한 청년 하나 데려와서 내가 양자 삼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 지금 아들 못 놓으니까 다메섹에 노숙자를 데려와가지고 양자 삼아.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네 씨가 어떤 씨인데 이방인에 들어와. 네 몸에서 태어나야 돼. 그 몸이 사라가 바로 마리아 몸이요. 그럼 사라 몸은 그림자고 마리아 몸은 진짜란 말이요. 예? 그래서 마리아 몸은 예수가 이겼죠. 우리 제단에 또 이기는 거야. 더블로 이기고 또 이기고. 알아들었어요? 그럼 갈릴리가 분명히 주님 온다 했지요. 근데 왜 요한복음 7장에는 안 믿어? 종교인들이. 뭐 들렸죠? 뭐 들려? 일곱 귀신 들렸어. 근데 예수님의 역사는 일곱 명의 역사야. 그렇게 본문 가서요. 55장. 자,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로 오시는데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다. 성부가 아들을.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게 새 시대요. 예수 왕국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과거사잖아요. 사실대로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했는데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하였다. 과거사 아니요? 하였느니라. 앞으로 할 거야. 그게 되는데 이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이 말씀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믿을 게 없어. 성경 외에는 다 사탄 소리요. 예?
사탄아 거짓말 박사야. 성경을 못 믿게 미혹시키는 거요. 그 누구냐? 불택자들. 그 택자는 성경에 와서 안 믿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성경 보고 싶어요 지금? 집에서? 또 알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또 따라가고 싶어요? 아, 진짜요? 그럼 집에 성경 읽어요? 만족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만족 못 느끼면 없어요. 예? 성경 밖에는 다 불평이야. 불만이야. 그 예수가 평강을 주는 왕인데 미가 5장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언제? 아수롤 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수롤 때. 자, 6절은요. 이제 예수를 따라 나오면요. 널리 용서가 돼요. 각을 묻지 않아. 응? 여러분 죄 통해 살았지요?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 다 죄인이지요. 조상의 죄인이니까 새끼도 죄인이지. 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제 시기를 약속했어요. 예수를 아무나 못 만나고 만날 때가 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보니 70일 중에서 며들이만 지나가면 그리스도가 와서 끊어진대. 69 만날 때요. 그게 갈릴리 예수라고 십자가 죽은 예수. 그 2000년 만날 시간이 줬어요. 근데 사람이 밖에 지나 태어나고 죽고 지금 죽은 사람이 940억 이렇게 그 믿고 죽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부지기수지. 믿고 죽은 사람도 또 안 믿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럼 이제 이 말씀은 한란 시대에 될 말씀인데 주님 공중절에 만나려면은 구이사 제단에 와야 돼. 답이 나와 있어. 이사 19장 1절에 구름 타고 빨리 올 때 19절에 중앙제단 기둥이 돼야 돼.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불러줘도 우리는 죄만 짓지 못해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성가에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지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내 눈으로 봐도 말 안 해. 왜? 난 눈은 마귀 눈이거든. 여러분 눈이 타락이 돼서 마귀 눈이요. 보고 듣는 사람은 마귀 따라가면 돼. 마귀 따라가면 죽어. 그게 뭘 봐도 안 봤다. 뭘 들어도 안 듣다 해야 성신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서요? 그 이사 몇 장이 있어요? 11장 있잖아요. 11장에. 응? 뿌리에 가지가 달리면은 일곱 명이 와야 되지. 이미 우리는 성령에 성령 받기 전에 사탄의 집에서 태어났잖아. 에덴 동산에서 마귀 집에서. 응? 그래서 잘라다가 적붙여 놨으니까 소속이 예수 소속이지. 그 예수가 오순주 성신 주고 그다음에 또 초막절에 또 성신 줘. 그래 남종과 여종에게 성신은 초막절 성신이고 만민의 성신은 오순주 성신이요. 그 성신이 몇 번 역사해요? 두 번. 그 요엘서 몇 장이요? 2장. 내일 아침 설교인데 응? 새벽 설교. 요엘서는 두 번 울고 두 번 복받아야 돼. 이기고 또 이기고. 오늘 아침 1장 했죠? 팥종이, 메뚜기, 늦, 항충이, 4대 강국 나왔어요. 2800년 전에 종말을 예언했다고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을 줬어요. 자, 7절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게 중앙제단 구이사제단이요. 스룹바벨 머리돌 제단이요. 그가 널리 용서하시니라. 그런데 이사 8장에 이사 두 자 달라봤죠. 그런데 이사라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안 걸린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면 7장 14절 처녀가 아들 낳았지요. 유대인들은 다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 이방이 다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또 8장에 다 넘어지면 또 이방이 또 들어와요. 천년시대 가려고 자리 바꾸면 축복의 자리를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택한 사람은 내줘야 돼. 택한 사람은 새시대 가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인정해요? 우리 생각은 타락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생각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100% 믿어야 되죠.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인간의 타락한 지식은 성경에 맞추면 성경이 돌아가 버려. 어떻게 처녀가 들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변하거든? 그렇게 성경 본문들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성신을 보내요. 택한 자에게.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맞아요? 비가 오다가 아 이거 도둑놈 눈이지 올라가자 그러면 도둑놈이 당장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도둑질해서 우리 눈에 비가 안 온다 알잖아요. 근데 도둑질해도 비가 오거든. 도둑질 안 해도 비가 오거든. 그거 하나님 안 계신다 이게. 예? 자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그럼 비와 눈이 일반적으로 이 지구에 비가 내립니다. 예? 악인에게 버림받은 사람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율법에서 십일조를 바치면은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면 십일조 안 받은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잘 살아. 회사 사장님들은 교회도 안 나가. 그런데 떼부자가 됐어. 그럼 말라기는 그만 아니고 세상에 새롭게 될 때 가서 지금 십일조 법 지킨 사람은 천년시대 가서 오곡백과 늘어지고 잘 산다. 근데 11조 안 사면 그거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법이요. 말라기 법이요. 응? 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럼 이 성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입에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100% 성취된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럼 오늘까지 형통했어요. 유월절 형통, 오순절 형통. 이제 초막절도 형통이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 지대놓은 사람이 마친다 그랬어요? 스가랴 사장에? 그 지대를 녹아놨는데. 스룹바벨이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 저쪽에 부활책에는 죽은 스룹바벨 믿거든? 이 목사님이 스룹바벨이라고 믿어. 그 안전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500명 모아놔. 다 흩어졌는가. 지금 12월 달에 주님 온다 했는데 하면 다섯 달 됐는데도 그 붙어 있을까 다 흩어졌겠지. 예? 아, 썩어도 한 번 두 번이 저 그래. 그 밥도 안 먹고 그 모여 앉아서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밥만 사먹고 그 돈 떨지면 흩어지겠지. 예? 누가 한번 가보세요. 저기 무슨 동이더라. 저기 저쪽에 여기서 보지 않아서 고척동 그 가서 안전대 찾아봐. 한 빌딩 큰 거 얻어가 하니까 500명이 숙식하려면 한 5층 얻어 있던 집을 그 가서 물어보면 여기 지금 미친놈 어디를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담임 성교 똑같은 사람들이요. 응? 뭐 계시 받고 환상 받고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아유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 아니요. 기독교 합법적인 진리 기독교인데 기록한 대로 간다 이 기록한 대로. 그 이제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또 안 돼요. 왜? 2, 3개, 4, 5개. 많으면 또 2단이야. 예? 이사야 17장 간남의 형들 몇 개 남았대? 2, 3개, 4, 5개야. 그것도 저점 주어 보면 13, 4천대.
그 왕권인데, 이것은 왕권인데. 자,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명령이요. 그 말씀 들을 때 기뻐야 되지요. 막 속이 상한다. 막 하딱지 나나면요. 그 부택자요.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게 새 시대에 가면요. 나무가 노래를 해요. 나무가 손바닥을 쳐. 에이, 나무가 손바닥이야. 이파리가 손바닥이지. 바람 불면 나무 이파리 차차차차 소리나죠. 그 박수 치는 거예요. 언제 새 시대에 가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예? 자, 만물은 사람을 찬송 불러주고,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 불러주고, 순서가 있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성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담이 선악과 먹고 이땅 가시나무 났죠? 찔러밭이 됐어요. 고통 줄였고. 근데 저주가 없어졌으니, 천년시든 진례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다. 근데 공짜다. 근데 와서 사먹 때 돈 없이 사먹어라. 비밀이요. 예? 그 예수를 공짜라 하니까요. 다 호주머니 묶고 나면 못 먹어요. 호주머니 열어라. 감사하고 현금을 바쳐야 은혜가 되지요. 예? 여기 물켜져. 돈 없이 값없이 사모으라는 거. 산다는 건 뭐요? 대가를 내라, 이게. 그 세상 돈이 아니야. 네 정성을 내놔라. 네 마음을 좀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마치 봅시다.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자가성이요 이놈이요 환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하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외치고 나가면 절장의 권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한 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복중에 택하시고 복주셨나이다. 자격이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대응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영육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성령의 감동받고 인도로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고 말씀만 쫓아가는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금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